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영상 잘못 찍어서 두 번째 찍어요. 오늘은 바지마치 비어디드 키드와 함께 하는데요. 15% 할인에 무신사 추가 5%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 렛츠고. 워낙 판매량도 좋고 인기가 많은 바지들인데 제가 추천도 했었고요. 리뉴얼된 점들과 코디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매 시즌 리뉴얼돼서 출시되는 시그니처 비어디드 키드 바지인 밴딩 실루엣 팬츠. 이번 시즌에는 직접 개발한 TR 원단에다가 스판을 섞어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느껴지는 터치감은 얇고 찰랑거리고 매끈거리는 그런 촤앙 그런가? 앞쪽으로 깊게 투턱이 잡혀있고 허벅지 통은 여유롭대 무릎 밑으로 좀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바지기도 하고 뭔가 헐렁한 느낌이라서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추. 너 둘째는 아니고. 뉴 컬러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모카 베이지 컬러와 차콜. 제 눈에는 모카 베이지 컬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누리끼리한 톤이 없이 이렇게 고급진 베이지 톤이라서 추천드릴게요. 저희 매니저에겐 M 사이즈가 여유롭게 맞으니까요. 조금 더 빅 사이즈신 분들도 라지 사이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가 워낙 길쭉하기 때문에 키 작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몰 사이즈 입고 피팅감 보여드릴게요. 인기 많은 요 팬츠 동일한 실루엣으로 원단감만 바꿔서 쿨맥스 버전이 나왔는데요. 블랙, 베이지 두 컬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팬츠 블랙은 특히나 여름까지 블랙을 고집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원단감 자체를 만져보시면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살짝 더 건조바삭하거든요. 요게 여름에 진짜 더워지면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트렌디한 실루엣의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블레이저랑 매칭을 해주시면 갑자기 트렌디해 보이는 거지. 하지만 좀 더 포멀한 느낌을 내고 싶다. 여기다 미니멀한 자켓 하나 얹어주고 부츠 신어주면 끝! 다음은 SS 시즌 트렌드 아이템인 코튼 팬츠. 비어디드에선 두 가지 실루엣의 코튼 팬츠가 나오는데 코튼 실루엣 팬츠와 치노 실루엣 팬츠. 요 두 바지 그래서 어떻게 달라? 뭐 사야 돼? 고민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원단감은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의 탄탄한 코튼을 사용해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먼저 코튼 실루엣 팬츠는 앞쪽으로 깊게 원턱이 잡힌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 바지인데 요 원턱 느낌 때문에 약간 곡선이 지는 듯한 느낌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건 약간 어벙하게 입어줘야 이쁘더라고요. 치노 실루엣 팬츠는 앞서 보였던 밴딩 실루엣의 패턴을 수정을 본 바지인데 그래서 앞쪽으로 투턱이 잡혀있지만 무릎에서 밑단까지는 테이퍼드 핏이 아닌 스트레이트로 뽑아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두 팬츠를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볼륨감이 좀 덜한 느낌은 치노 실루엣 팬츠라서 부담스럽지 않은 시도는 이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코튼 실루엣 팬츠는 스몰, 미디움, 라지로 진행이 되고요. 치노 실루엣 팬츠는 스몰 투 미디움, 미디움 투 라지 이렇게 되니까 사이즈는 실측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컬러웨이도 다르게 나오는데요. 코튼 실루엣 팬츠는 클래식한 좀 라이트한 톤들로 나온다면 치노 실루엣 팬츠는 블랙과 브라운 어두운 톤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취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두 바지를 동시에 보여드려야 비교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매니저의 두 착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좀 되시나요? 엄청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작은 사이즈 피팅도 궁금하실까봐 제 사이즈 피팅도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튼 팬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코튼 바지락 셔츠랑 매칭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바지가 워낙 클래식한 톤들로 나왔기 때문에 셔츠나 신발에 포인트 주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튼 팬츠에 잘 어울리는 건 또 바시티 자켓. 많이들 구매하셨죠? 바시티 자켓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넣어서 뽀짝뽀짝하게 뭐 캡까지 써주면? 감성. 좀 더 묵직한 톤들로 나온 치노 실루엣 팬츠는 블랙 슬랙스의 찰랑거림이 싫고 좀 더 각진 듯한 느낌의 바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블랙 바지를 입더라도 좀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각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건 코튼 팬츠는 좀 더 날씨가 더워지면은 그냥 셔츠 소매 걷고 입어주는 게 제맛이야. 막 셔츠도 꼬깃꼬깃하고 막 치노 팬츠도 꼬깃꼬깃하고 그게 내추럴 꼬깃꼬깃함이에요. 맛있어. 좋다. 마지막 추천템은 출시 예정 제품! 아마 예약 발송으로 좀 일찍 풀어주시긴 하실 거예요. 할인 받아야 되니까! 여름에 헛담러, 다리담러 손들어봐요. 저요. 앞서 보셨던 치노 실루엣 팬츠를 좀 더 시원한 찰랑이는 린넨 원단감으로. 원단에 린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린넨 특유의 내추럴한 무드가 강해지고 관리도 어려운데 그치만 요 제품은 TR 원단에 린넨을 이렇게 한 스푼 넣은 정도라서 모르고 보면은 그냥 시원한 터치감의 슬랙스? 느낌이 납니다. 같은 핏으로 나왔지만 원단감의 그 찰랑거리는 느낌 때문에 좀 더 툭 떨어지는 맛은 요게 더 있어요. 코튼 팬츠 그 특유의 각이 서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요걸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네요. 디테일은 동일하게 투턱이 앞쪽으로 잡혀있고 와이드하지만 밑단으로 스트레이트로 쭉 이어지는 실루엣. 기장감, 사이즈감도 보시라고 제 착샷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링넨 팬츠는 사실 조금 더 날씨가 더워드리면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 펄럭철렁이는 느낌에서 티셔츠, 뭐 카디건, 스레빠 끌어주면은 좀 꾸안꾸 패션? 시원한 블랙 슬랙스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코디에 자주 사용하는 비어디드 키드 SS 신상 바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코디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캐주얼하고 싶으면 캐주얼해도 되고 포멀하면 포멀해도 돼. 추천하는 바지들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죠. 밴딩, 코튼, 치노 각 한 분씩 총 세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진짜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